안녕하세요, 윙키라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포르쉐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이제 다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10시간 내구 테스트를 하게 된 볼보. 우선 저는 오늘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럼 출발해 볼게요. 로드트립을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니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유럽의 국산차들입니다. 유럽의 도로를 달리며 대부분의 동네에서 한국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된 유럽 본토에서 자랑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을 보니 타지에서 반갑고 애국심도 생기고 그러네요. 이곳에 있는 국산차들은 소형차와 해치백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고 연식이 오래되어도 관리 상태가 괜찮은 차들이 많았어요. 각벤츠는 아직도 현역이에요. 오히려 국산차가 여기서 깔끔한 모습의 클래식화로 남으니 멋지더라고요. 이제는 도로에서 보기 어렵게 된 우리나라 차들이 여기선 깨끗한 모습으로 달리고 있고요. 구화방을 여기서 봤을 때는 가슴이 정말 벅차올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국산차의 점유율은 총 8%의 점유율이고요. 50년 정도 후발주자인 걸 생각하면 8%란 수치는 정말 굉장하네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차들이 있어서 재밌었는데요. 우리나라 차지만 유럽 사람들 입맛에 맞는 디자인과 성능과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어떻게 보면 외제차 같은 국산차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국산차들을 관찰하면서 오늘의 주행거리 할당량을 계속 달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 800km를 달려서 여기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숙소 주차장에 가보니 국뽕 컨텐츠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멀세이디스 웨건 옆에 있어도 꿀리지 않는 국산차.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드 라인업 중 하나인 프로시드예요. 이곳 도시에서 더 많은 국산차들을 헌팅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겟했습니다. 그럼 조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버스, 마을, 자전거, 자동차, 킥보드 모두가 사이좋게 다니는 유럽의 도로예요. 포르투갈 리스본의 현대자동차 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이 차는 해치백의 나라인 유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i20이에요.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은 큰 차보다는 작은 차, 세단보단 해치백을 선호하는데요. 역시 수동변속기의 나라 유럽이네요. 이곳의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수동이에요. 이 차는 현대자동차의 모닝이라고 할 수 있는 i10이고요. 이 i10은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고 인도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i10의 실내를 보면 뭐가 없죠. 그냥 경차 같은 느낌이에요. 모닝이 어떻게 보면 더 이뻐 보이는? 당연히 수동 변속기고요. 스펙을 보면 엔진은 1000cc로 모닝과 똑같네요. 가격은 약 1800만원이에요. 뭔가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참고로 여긴 임대료가 비싸서 전시장에 차를 이렇게 꽉꽉 채워놓네요. 투싼보다 크기가 큰 차는 아예 전시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위주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이번 분기에 코나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우리나라 차들을 브랜드별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쌍용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노후 경유차로 폐차해야 될 연식의 자동차들이 많았는데요. 참고로 유럽에는 노후 경유차가 엄청 많지만 미세먼지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미세먼지의 원인은 어디일까요? 최신형 쌍용차를 만났을 땐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코란도를 봤을 땐 가슴 한 구석이 구화방을 만난 것처럼 또 뜨거워졌네요. 코리아 캔 두의 뜻을 가진 코란도. 유적지에 있으니 뭔가 잘 어울리고 멋져 보이는 로디우스네요. 로디우스가 처음으로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일 때보다 쌍용차가 보일 때 뭔가 더 뭉클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와 철학, 그리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사람들에게 후발주자인 기아 자동차가 유럽에서 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까다로운 시장이니까요. 기아 자동차는 오래된 차도 많고 신형 모델도 골고루 많았는데요. 뭔가 유럽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카니발의 이런 감성 멋있네요. 약간 은행 서리차 감성?
기아차 중에선 유럽 전략형 모델인 시드가 제일 많았어요. 이 차는 인기가 좋아서 관공서 차량으로도 많이 쓰이고 택시로도 많이 쓰여요. SUV는 스포티지가 가장 많이 보였고 K5는 딱 한 번 봤네요. 그 다음은 대우자동차와 쉐보레입니다. 관리가 잘 된 대우자동차를 보니 기분이 좋네요. 대우 다마스는 아니겠지만 다마스 같이 생긴 차도 봤고요. 대우 르망은 아니고 오펠 르망. 명차죠. 마티즈도 유럽에 있으니 잘 어울리네요. 생각보다 쉐보레 차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르노 삼성 자동차인데요. 르노는 국산차로 보기엔 너무 르노가 프랑스 브랜드예요. 여기 도로에 국산차만큼 정말 많고요. 그럼 패스하고 현대자동차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자동차도 주력인 소형차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유럽의 소형차 시장 경쟁이 엄청 치열할 텐데 잘 파고든 것 같아요. 현대는 소형 사이즈의 자동차를 가성비 좋고 구성 좋게 잘 만드는 메이커인데요. 그래서인지 현대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클래식한 현대자동차도 종종 보였고요. 큰 사이즈의 현대자동차는 거의 안 보이는 편이에요. 기사를 보니 현대자동차에서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유럽 진출이에요. 이제 새로 나올 GV80을 앞세워 G70, G80 이런 친구들이 나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고급차 느낌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렉서스가 유럽에서 망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역사와 문화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플래그십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차가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럼 제네시스가 렉서스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단순히 고급 현대 느낌이 아닌 제네시스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게 가성비가 되었든 서킷의 랩타임이 되었든 신기술이 되었든 뭔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키라이드 유럽의 국산차들 편이었습니다.